우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 단박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대문구 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동대문에서 깊은 뿌리와 깊은 샘의 원천을 갖고 있는 안규백입니다. 그동안 지난 사선하는 동안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사랑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대문에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돌멩이 하나까지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 마음과 정신으로 시종 여일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4월 10일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입니다. 우리는 3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민생 파탄 위기, 저출산 기후 위기, 이 엄중한 이 3대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위기를 돌파할 후보가 과연 누구냐? 우리 유권자께서 아주 심도 있게 또 매의 눈으로 저는 판단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어디에 계시든, 유권자가 어디에 계시든 유권자의 체온과 그 표정과 태도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얽힌 난발을 해결하고 국민이 주인인 세상, 또 우리 민생이 회복되고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봉산 군부대 이전, 사통팔달의 동대문의 상징, 기존에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 2012년도 동대문에 처음 출마했을 때 기존의 7개 노선에서 지금은 12개가 다니고 있고 철도 노선이 앞으로 5개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KTS 강릉선, 신분당선, 천안 급행 전철, 경춘선, 이미 이것은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GTS-BC 경북, 면목, 강북 이 노선이 합쳐지면은 약 17개 정도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동무간선도 지하가 재정과 또 민자가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또 금년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가면은 여의도에 10배 이상 공원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 시설과 이런 측면에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즐기는 파크골프랄지 여러 가지 여가 선용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히 진행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동시장과 양양시장을 비롯해서 14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14개 전통시장이 전체가 전부가 다 현대화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동대문의 발전상이 글자 그대로 상전백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일부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인분당선은 2015년도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17년도에 수인분당선이 일부 개통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워낙 청량리 일대로 교통이 전철 지하철이 이렇게 밀집도가 있다 보니까 노선이 많이 다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단선 노선, 그러니까 수인 분당선만 다니는 그런 지하철 노선을 놓기 위해서 정부 여로와 지금 용역도 맺고 있고 여러 가지 지상과 지하 여러 가지 놓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새로운 발굴 사업은
우리 청년 지역이 많고 또 서민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가 소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발굴을 해서 공약을 발표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서 일을 해온 사람, 해본 사람, 또 앞으로 해나갈 사람, 이 과연 누군가? 주민들하고 동고동락을 해온 사람이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온 사람과 동대문에서 한 발 한 발씩 성장해서 와서 중앙정치에서 큰 정치를 할 사람이 누군가? 저는 이 대목을 우리 유권자께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